안녕하세요. 홈페이지와 권사입니다. 자, 저희 강주 사무실은 체험장인데요. 홈페이지와 권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강주 체험장인데요. 자, 저희 홈페이지와의 특가 제품인 알루미늄 원돌 난방으로 지금 사무실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보면 뜨거워서 오래 데이지 못하는 이 알루미늄, 저희 홈페이지와만의 특가 제품인 알루미늄 원돌 난방으로 이 난방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바닥에 깔려져서 저희 흙토찜질방, 높은 온도를 낼 수 있는 흙토찜질방의 난방이 됩니다. 온수난방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 보일러를 이용을 해서 여기 온도를 높여주는 거고요. 보일러가 있죠. 전기 소형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데펴줘서 물이 순환되는 방식. 이렇게 흙토체험장 사무실이고요. 자, 여기 배너를 한번 제가 해봤는데요. 이렇게 뜨죠. 펌프하고 텐백 톱밥하고 물만으로 만들어서 자연 건조를 하고요. 이렇게 덕체용과 바닥용이 있어서 이렇게 헌토방을 꾸미는 구조이고요. 알루미늄 난방으로 이렇게 수맥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바닥의 구조는 맨 밑에 알루미늄을 깔고, 그 다음에 헌토보드, 그리고 숨 쉬는 자판으로 해서 발바닥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헌토일관 시스템이고요. 그러면 헌토방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흙토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고객들이 누구나 와서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찜질방인데요. 무인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오셔서,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리니까 누구나 오셔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가 두 가지를 했는데요. 이쪽하고 이 두 라인은 밑에 편백을 하고 위에는 흙토보드를 부착을 했어요. 왜냐면은 나는 등을 좀 기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백을 둘러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보드로 했고, 이쪽하고 이쪽 두 라인은 하단부터 항토 보드를 부착을 했는데요. 왜냐면은 암 환자분이라든가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 또 항토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더 원하고 계시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편백보다는 항토의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부터 항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장은 편백으로 했고요. 바닥은 아까 저쪽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알루미늄 깔고 황토보드 바닥용과 숨쉬는 자판으로 이렇게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방이 만들어지고 황토찜질방이 되는데요. 누구나 오셔서 제 강주 황토찜질방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